여보, 제대로 좀 찍어봐요. 여보, 이제 그만 찍으면 안 될까? 벌써 한 시간째야. 나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잠깐만 봐봐. 여보, 내 가방이 잘안 보이잖아. 이게 명품인데, 이게 좀확잘 보이게 찍어야지. 알았어, 열심히 해볼게. 내 친구가 나를 운발했잖아. 진짜 싸우자는 건가? 아침부터 기분 엄청 안 좋네. 뭐야, 꽃이잖아. 엄청 예쁘게 피어있네. 아침부터 기분도 안 좋은데 여기 예쁜 꽃 사이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태그는 또 뭐라고 될까? 해시태그 셀카, 해시태그 셀피, 해시태그 셀스타그램. 또 뭐라고 적지? 아,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이제 학교 가야지. 아, 늦었어, 늦었어! 오, 진짜! 사진 찍다가 늦었네. 친구, 오랜만이야. 오? 넌! 잉여고! 내 짝꿍이었던 철수? 아, 오랜만이네. 어디가? 아, 나 이제 출근길이지. 아, 내가 태워다 줄까? 정말? 야, 너차 좋은 거 탄다, 이거. 그렇다. 이야. 우. 이야, 이거, 벤츠 아니야, 벤츠. 이런 건 얼마나 하려나? 너 성공했구나. 아이, 성공은 무슨? 너차 없어? 아이, 내 형편에 무슨 차야? 난 버스 타고 다니지. 이야, 이런 건 얼마 하려나? 야, 이따가, 나 요즘에 인스타그램 하는데, 차좀 잠깐 빌릴 수 있을까? 차? 친구야, 여기야, 여기. 여기서 내려주면 돼. 너? 아, 아까 말한 차좀 빌려줄 수 있다는 거, 지금 당장 좀 하고 싶은데, 잠깐만, 타기만 하면 되거든. 일단은 인스타그램에 키고. 뭔가 좀 부족한데. 야, 네 손목에 있는 이 시계 좋아 보인다. 좀 빌려줄래? 알았어. 사진만 찍고 줄게. 아이, 진짜 인스타그램 때문에 그래. 인스타그램. 자, 한번 찍어볼까? 이것도 핸드에다 올리고. 좀 성공한 척하면서. 찰칵. 됐다 됐다. 아, 고마워 고마워. 그건 왜 찍는데? 아, 이게 인스타그램이라는 거야. 아, 어쨌든 고맙다. 잘 가. 야, 여리야, 네 인스타 봤어. 너희 오빠 왜 이렇게 스윗해? 좋겠다. 나도 그런 오빠 있었으면. 야야야. 그리고 너네 아빠 왜 이제 차 끌어? 니네 아빠 인스타 완전 멋있더라. 외제차? 그런 게 올라왔어? 그리고 다 다른 집 오빠들도 막다 그럴걸? 야야야, 우리 오빠는 나한테 선물 줄거 있다면서 오라 해놓고 쓰레기 봉투 주더라. 나보고 대신 버리래. 나도 리아 오빠 같은 오빠 갖고 싶다. 우리 오빠는 내가 막 화내도 자기가 미안하다 해. 이쁜 동생 화나게 했다고. 자, 조용. 요즘에 우리 학교 앞에서 납치하는 유괴범들이 지나다닌다는 뉴스 봤죠? 다들 모르는 사람 절대 따라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112나 119 아니면 부모님께 꼭 전화하세요. 알았죠? 그럼 종례 끝. 주말 잘 보내세요. 주말에 엄마랑 아빠한테 분위기 좋은 임스터 게임 존 카페 데려가 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예쁜 사진도 왕창 찍어야지. 별로 얼마나 들었지? 천출이 다 되어가잖아! 요루루니? 오랜만이다, 루루야. 네? 누구세요? 아빠 친구 두갈 삼촌, 기억 안 나? 요루가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을 못하나?
두걸 삼촌? 그래, 두걸 아저씨. 요리랑 리아가 어릴 때 삼촌, 삼촌 하면서 아저씨 목에 막 타고 놀았는데 기억을 못한다니까 좀 아쉬운걸?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 그나저나 요리야, 놀라지 말고 잘 들으렴. 지금 너희 아빠가 교통사고에 입원해 있어. 지금 너희 엄마도 병원이라 정신이 없으셔서 내가 널 데리고 병원에 가기로 했단다. 얼른 잘 다렴. 근데 저는 아저씨를 잘 모르는데 엄마가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 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하지만 요루야, 내가 누군지 모르겠구나. 요루, 최근에 엄마 아빠랑 피자 먹었었지? 그걸 어떻게? 너희 아빠랑 통화하면서 알았지. 그리고 엄마랑 너랑 롯데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맞지? 맞아요. 진짜 맞나보다. 빨리 아빠한테 가요. 그래, 얼른 다렴. 야, 요루루, 너 뭐하냐? 집 안 가고? 리아구나. 진짜 많이 컸다. 뭐야, 이 날쌘 돌이같이 생긴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게 오빠,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쨌든 아빠 치마친 거래. 그래서 오빠 이럴 때가 아니라 얼른 병원 가자. 왜? 못하라. 아빠가 교통사고 당해서 이 아저씨가 우리 데리고 병원까지 데려다 준대. 에? 뭔 소리? 아빠가 교통사고를? 아까 인스타 사진 올렸던데? 어? 그게 잠시만요. 10분 전. 난 가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한다. 가족을 위해 사람의 커피 정도야. 해시태그 가장 응원 사랑해 우리 가족. 와 진짜네? 아저씨 감히 나한테 거짓말을 해? 엄마 이 아저씨가 나 좋아했는데? 인사에 박수시키자!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얘들아! 저기다! 내 새끼! 내 새끼! 저 녀석이 그랬어? 이 녀석이 우리 내 새끼들을 여기 납치할라 그래! 충성, 혹시 여기 남매 부모님이십니까? 일단 진전들 하세요. 범인은 잡혔으니까. 엄마 아빠! 아유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아니 괜찮아? 이 녀석이, 이 나쁜 개나리가 내 딸을 납치해서 도대체 뭐 하려 그랬어? 이 녀석, 말리지 마세요. 말리지 마세요. 어이씨, 이 녀석이. 뭐 진정하시고 혹시 SNS 하십니까? SNS? 아, 네, 뭐 조금 하고 있죠.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유기범들이 SNS를 이용해 사생활 정보를 캔답니다. 아이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학교 위치, 사는 곳, 뭘 먹었는지, 어딜 갔는지 다 파악해서 부모의 가까운 친인척 아이들을 유기 납치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거든요. 이 납치 미수범도 그런 수법으로 루루를 납치하려고 했답니다. 그럴 수가. 인스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질 뻔했어 여보. 안 되겠어요. 인스타 다 치워요. 얘들아 너희도. 아니 너희 빨리 치워. 이 나쁜 놈은 선처 없이 고소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네요. 아빠가 인스타 사진을 그 시각에 올려서 애들이 따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루야 엄청 놀랬겠다. 리아도 많이 놀랐겠어. 야 너 표정 왜 이래. 진짜 정말 다행이야. 어쨌든 애들아 뭐 크게 다친 데는 없지? 병원 가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 우리가 사진 찍어서 아주 그냥 쫓아버렸어가지고 아무 일은 없었어. 난 너의 생명의 은인이야. 잘 받들여라. 알겠지? 참 네 네. 그래 이제 집에 가자. 아무래도 우리 가족들의 사생활을 위해서 인스타는 안 하기로 해요. 그래 애들 다 크고 나서 하자고. 이런 일도 응? 있었고 이제 얘들아 인스타 절대 금지야. 빨리 가자. 다 지워 인스타그램. 집에 가자. 납치당할 뻔한 날 엄마 아빠 너무 무서웠어요 유유.
해시태그 유괴범 나빠 오빠가 유괴범 잡음 오빠 짱 일상 데일리 인스타 데일리 일상 스타그램 일상그램 데일리그램 오늘 데일리 좋아요가 계속 오르고 있어 기분 좋아